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형적으로 하는 푸쉬워크아웃, 그러니까 미는 운동 하는 날인데요. 그 미는 운동을 한번 풀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는 보통 저는 보충제를, 그러니까 부스터를 챙겨 먹는데, 저는 부스터를 대부분 직접 만들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만드는 재료는 그 제 영상에도 있는데, 뭐 베타알라닌, 시트룰린 말레아이트, 그리고 이런 카페인, 이렇게 단일 재료만 써서 만들어 먹는 편이고, 지금 사실 밤 11시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은 생략하고요. 이게 만들어 먹는 부스터의 장점이죠. 제가 카페인을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뺄 수 있어서 이렇게 넣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제를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지금 이제 러닝머신을 뛰고, 아니면 뭐 유산소 운동을 조금 해서 몸에 열을 낸 상태고, 그리고 워밍업으로, 워밍업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첫 운동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그리고 겨울철에는 충분히 땀이 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게 좋아요. 보통 헬스장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아이템들이 반팔 반바지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겨울에는 긴팔 긴바지를 입고 운동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더우면 상의 같은 경우는 전 탈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바깥의 온도가 매우 차가운 상태로 체육관에 들어오죠. 근데 그 체온이 조금 따뜻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고, 몸이 차가워진 상태로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러닝머신이나 유산소를 조금 하고 하는 게 습관화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같이 이렇게 항상 보온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준비운동을 하면서 열이 났다 싶으면 그때 벗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모든 운동 전에 이 바벨 컴플렉스라는 동작을 해요. 바벨 컴플렉스는 이제 데드리프트, 바벨로우, 그 다음에 OHP, 스쿼트, 굿모닝,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바벨을 통해서 전신을 한번 가볍게 써주는 운동입니다. 자, 첫 운동은 벤치프레스인데, 벤치프레스 할 때 사람들이 여기 밴드를 왜 이렇게 맨날 걸어놓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밴드를 걸어놓는 이유는 이 벤치프레스가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마찰력을 조금 높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레그 드라이브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몸을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밀리게 돼요. 그래서 그 밀리는 걸 최대한 방지하고자 이런 미끄럼 방지 턱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벤치프레스 첫 번째 웜업은 이 슬링샷 밴드라는 걸 사용할 텐데, 이 슬링샷 밴드는 원래는 자기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 자기가 못 드는 중량을 보조해서 조금 밀어주는 역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얘가 이렇게 바벨을 내리면 자동적으로 팍 이렇게 날려주는 역할인데, 저는 이거를 반대로 이용해서 얘를 등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동작을 해줌으로써 등에 웜업을 좀 시켜줄 겁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등을 웜업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저는 이걸 통해서 가볍게 이제 등에 웜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를 건 없고 그냥 이걸 한 채로 벤치프레스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세트는 그냥 이렇게 빠르게, 두 번째 세트는 한 번 할 때마다 정지를 해주겠습니다. 정지, 프레스, 정지, 프레스. 자,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풀렸고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뭐 별다른 뭐 중량의 효과는 없거든요. SBD 팔꿈치는 정말로 약간 보온 효과로 끼는 거라서, 저는 이걸 껴야 팔꿈치가 좀 따뜻하다고 느껴서 얘를 끼고 훈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고 첫 번째 중량은 60kg로 20회 첫 웜업 세트입니다. 우선 이게 첫 번째 무게를 달고 웜업 세트를 진행하게 되면, 저는 보통 이제 제 컨디션이 판단이 돼요. 아, 오늘 컨디션 좋다 안 좋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컨디션이 오늘 좀 좋은 것 같거든요. 좋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100kg로 뛰고, 좀 안 좋다라고 판단되면 80kg 갔다가 100kg로 뛰는 편입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 피드업 벤치입니다. 피드업 벤치는 이제 다리를 들고
벤치프레스 하는 거를 말하죠. 근데 이제 다리를 들고 벤치프레스 하는 이유는 순수히 가슴 힘으로만 벤치프레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일주일에 벤치프레스를 한 4번 정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강도가 낮은 강도로 가볍게 한 10회 정도 하는 날이고요. 100kg가 훈련 중량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100kg로 10회 총 4세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리든 피드업 벤치를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끝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힘들게 훈련을 하진 않아요. 보통 일주일에 4번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정도 힘들고 나머지 3일 정도는 이렇게 볼륨을 채워놓는 훈련이 많고 조금 베리에이션을 줘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와이드 그립, 완전 와이드 그립으로 벤치프레스를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 원래 그립에서 다리만 제거한 상태로 벤치프레스를 하게 됩니다. 보통 훈련 중량이 무겁지 않을 때는 저는 별로 안 쉬는 편이거든요. 아, 세트 끝내고 카메라 위치 옮겨서 지금 바로 2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치프레스 4세트 끝냈고 두 번째 운동 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운동 해볼 건데요. 두 번째 운동은 인클라인 덤벨 벤치프레스입니다. 뭐 사실 바벨로 하든 덤벨로 하든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 없다고 보는데 저는 덤벨을 그냥 좀 더 선호해요. 덤벨이 조금 더 제 맘대로 움직이기가 편해서 덤벨을 선호하는 편이고 옛날에 운동 좀 초반의 스타일은 막 인클라인 덤벨도 해야 되고 플라이도 해야 되고 뭐 프레스도 해야 되고 뭐 플랫도 해야 되고 디클라인도 해야 되고 딥스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엄청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고려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 종목을 좀 약간 한 종목을 좀 흔히 속어로 조지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운동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고볼륨 트레이닝을 많이 보조 운동에서 하려고 하는데 본 운동을 보통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보조 운동에서 볼륨을 엄청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목표 횟수가 25에서 30회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무거운 중량을 굳이 노력하진 않고 적절하게 들 수 있는 무게에서 한 25에서 30회를 몇 세트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보통 3세트 정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25kg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 끝났고요. 두 번째 세트 조금만 쉬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30초 정도 쉬었고요. 두 번째 세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25kg였고 이번엔 30kg. 30kg 30개가 목표입니다. 화이팅! 30개는 힘드네요. 23개인가 한 것 같은데. 아, 두 번째 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윗가슴이 진짜 없었는데 이렇게 조금
고중량 훈련을 많이 하면서 아니 고반복 훈련을 많이 하면서 윗가슴이 진짜 많이 찼어요. 아직까지 조금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 마지막 운동이거든요. 가슴 마지막 운동은 케이블 플라이 할 건데 저는 보통 케이블 플라이를 할 때 몇 세트마다 높이를 다르게끔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는 이제 제 머리 위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 세트는 몸쪽 지금 두 번째 세트 하고 마지막 세트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총 세 종류로 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목표 횟수는 30입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는 어느 목표는 30. 가슴 운동 마지막은 밑에서 위로 올리는 플라이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슴 운동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